네, 반갑습니다. 미리 보는 오늘의 운세 2019년 12월 5일. 드디어 병자일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12월 5일은 목요일이죠. 시간이 정말 빨리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화가 주인공이라서 오랜만에 또 밝은 태양이 떴네요. 그리고 을의월도 며칠 남지 않았어요. 12월 7일 이제 병자월로 바뀌니까 조금만 더 참으세요. 최근 힘들다는 분들의 SOS가 꾸준히 오고 있어요. 그래서 좀 마음이 좋지 않아서 오늘은 커뮤니티에 오전 중에 생각을 하다가 막 핸드폰으로 새로 산 키보드로 막 갈겼어요. 본인의 진짜 생각이 아닙니다라고. 근데 그게 힘들다고 이제 하시는 분들이 문자 주실 때도 있고 카톡 메시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그냥 SOS니까 전화로 막올 때도 있어요. 제 마음도 별로 좋지 않아요. 근데 극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생각에 잠식당하시면 안 되고요. 여러분 지금 생활하시는 환경, 터전, 주변 사람들 때문에 영향을 내가 많이 받아서 그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 저희가 사실 이게 운세 방송이긴 한데, 운세를 왜 보는 건가요? 다음 날이 궁금해서 보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 운세는 본인이 공부를 안 해도 저희 사람들은 촉이라는 게 있잖아요. 나쁜 예감은 누구나 다한 번쯤 들죠. 그거랑 같아요. 비가 올것 같으면 어딘가 좀 쑤시고, 무릎도 좀 욱신욱신 거리고, 그리고 공기도 다르잖아요. 냄새도 다르고. 그것처럼 저희는 기본적으로 이 감각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물론 공부를 해서 지금 이렇게 보는 운세도 있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제가 이 방송을 하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본능적으로 알고 있어요. 나쁜 것을 피하고 좋은 것을 받아들이자라고 하는 게 운세의 취지잖아요. 나쁜 걸 피해갈 수 있으면 정말 다행인 거죠. 근데 너무 이 운세에 많은 기대를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저는 좀 걱정이 좀 돼요. 사주를 저는 공부하고 나서 좀 많이 무거워졌어요.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 자체가 예전엔 좀 가볍게 가려고 그랬는데 점점 그게 안 돼요. 여러분 서로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의 각각의 우주가 있거든요. 내 우주가 소중하듯 다른 사람의 우주도 소중하고 본인 우주 안에 일어나는 일들은 내가 다 끌고 오고 창조하는 거예요. 안 들리고 안 보이는 분들은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좀 잡소리가 길었는데요. 기해년 을해월 병자일입니다. 자, 항상 그렇듯이 이 기해년은 지금 현재 임수의 영향이 와 있죠. 그리고 을해월도 임수의 영향이 와 있다고 그랬어요. 예, 흐름은 당연히 있죠. 무토 7일, 감목 7일, 임수 16일. 앞에 다 끝났고 저희는 여기서도 하반기에 와 있습니다. 임수가 이게 치우쳐져 있잖아요. 글씨를 보시면 이 한자 글씨를 한번 보세요. 이 임수 글자가 옆으로 삐딱하죠. 그래서 집착을 하게 될수 있어요. 집착은 딴게 아니에요, 여러분. 인터넷에서 어떤 댓글이 되게 시비조로 적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가만히 놔두면 안 돼. 가만히 놔두면 안 돼. 이거 고소해야 돼. 라고. 그 댓글 하나를 가지고 24시간 생각을 해요. 그게 임수 기간에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욕설하고 막 부모 욕하고 이런 거면은 당연히 캡처해서 고소 고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냥 넘어가세요. 제정신이 아닐 수 있으니까. 자, 이런 집착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 염두해 주시고요. 오늘 또 에너지를 한번 보고 넘어갈까요? 자, 병화잖아요. 병화 입장에서 보면은
천간에 정인이 떴고요. 그리고 기토잖아요. 상관이 떴죠. 그러면 해월은 어떨까요? 해월은 병화 입장에서 봤을 때 해년 해월이잖아요. 절지입니다. 절지라는 거는 끊긴다는 거니까 기존에 있던 것과 빠이빠이 이별하고 새로운 곳으로 갈아탄다는 의미고요. 그리고 자는 어떻게 됩니까? 오늘이 병자일이잖아요. 자. 자라는 것은 병화 입장에서는 태지에 해당이 됩니다. 태지는 아이벨 태자를 쓰는데 지금 제가 한글로 적어서 그렇지, 있다가도 없어지고 없다가도 있어지고, 그러니까 저거는 이게 책임감이 없는 거죠. 뒷마무리가 안 돼요. 오늘 에너지는 어떨까요? 당연히 시간은 있고요. 4시부터 3시까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낮에 활동을 하실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물론 이제 밤에 출근하시는 분도 계세요. 야간 뛰시는 분도 계시니까. 모든 직장인들 혹은 집에서 쉬시는 분들, 이런 분들 다 포함해서 오늘의 에너지. 어떤 특정 일간 말고 그냥 이 에너지만 봤을 때 오늘 병화 입장에서는 어떤 에너지들이 흘러다닐까요? 그렇죠. 오늘은 배출이 잘안 되죠. 배출이 잘안 되고 끊김을 당하는 거니까 환경적으로 본인이 어쩔 수 없이 옮겨 다니거나 아니면 그동안 준비해왔던 일들이 엎어지는 일들이 발생이 많이 될수 있어요. 준비해서 이제 뭐만 딱 하나만 하면 되는데 이게 판이 뒤집어지는 거죠. 그리고 천간 글자도 지금 보게 되면은 병, 을, 기잖아요. 물론 이제 뒤에도 글자가 있겠습니다만 사주에 보이는 이 글자는 거의 지금 제가 3주만 보고 얘기를 하는 거라서 어떻게 흘러갈까요, 오늘? 환경적으로는 끊김을 많이 당하는 부분이고 이 정인이라든가 상관으로 봤을 때는 본인이 많은 준비를 했던 일들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럼 오늘 좀 억울하겠죠? 근데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분들이 계시다거나 아니면 어떤 뭐큰 어떤 중대사적인 큰 사건이 난다거나 그런 에너지 흐름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전체적인 거 한번 풀어봤고 이제 각 일간별로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의 주인공 병화. 자, 그럼 병자일인데 갑목 일간분들은 오늘 어떤 하루를 겪을까요? 갑목분들 입장에서는 식신이 목욕지에 앉은 날이거든요. 이 갑목분들은 직장에서 혹은 일터에서 본인의 사업장에서 굉장히 실적을 과장을 하게 되거나 또는 외부에 잘 보이기 위해서 본인의 실수한 것들을 감추게 되거나 덮어버리거나 과거를 덮는다거나 거짓말을 하시거나 편법을 주로 쓰게 되는 날이 됩니다. 거짓말. 편법. 이제 나중에 후회할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선택을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정직하게 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만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이제 을목을 보겠습니다. 을목분들은 상관이 병지에 앉은 날인데요. 일적으로 굉장히 오늘 짓눌리는 날입니다. 버겁고요. 자신이 결정할 수 있는 게 전혀 없고, 짓눌리는 대우를 많이 경험을 하시게 되겠습니다. 일적으로 버겁다는 것은 시스템 쪽으로 본인이 눌리고, 또 부당한 업무 지시를 받게 될 일이 많아요. 오늘 을목들 부당한 일을 많이 당합니다. 나는 사장인데 그럼 어떻게 봐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클라이언트, 즉, 본인의 고객층이나 거래처에게 얼토당토 안 하는 요거를 받게 될수 있습니다. 자, 이제 병화 보겠습니다. 병화분들은 같은 글자가 올랐죠? 비견이 태지에 앉은 날이고요. 주변 사람들이 정말 간단한 것조차 스스로 해결을 하지 않고 나에게 와서 하나하나 미주알 고주알 물어봐요. 그것 때문에 오늘 병화분들이 스트레스 받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현장 일을 하는 병화분이세요. 그런데 밑에 이제 여러 분들이 계시겠죠. 여러 사람들이 있는데
이분들이 그냥 간단한 거는 자기가 알아서 착착착착 해나가면 되는데, 이거 저쪽으로 옮길까요? 이거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진짜 신입사원들인 것처럼 늘상 잘해왔던 사람들도 오늘 좀 병화분들을 짜증나게 할수 있어요. 병화분들이 좀잘못 감추는 성격이기 때문에 버럭버럭버럭 할수 있습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주의하시는 게 좋겠죠? 이제 정화 보겠습니다. 정화분들은요, 겁재가 절지에 앉은 날입니다. 주변 동료들하고 크게 오늘 조직에서 이탈이 되거나 떨어질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발령을 받아서 실제로 이제 새로운 환경과 새로운 네트워크로 갈아타게 되는 날이 정화분들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인수인계를 크게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사무실 이동을 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본사에서 다른 지방지사로 가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이게 출장 개념이 아니고요. 이게 옮기는 거예요. 책상 자리를 옮기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작게는요. 이게 이동운이 좀 보입니다. 이제 무토를 보겠습니다. 무토분들은 편인이 태지에 앉은 날입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계약이라든가 프로젝트 일 등이 정말 위에서 일방적으로 실행 취소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일이 잘 진행이 되지 않아서 무토분들이 스트레스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늘 반복됐던 일이라고 한다면 만성이 돼 있을 것이고, 어쨌든 이게 뭐 6개월짜리 일일 수도 있고요. 분기별로 해당이 되는 분도 계실 텐데 입장은 다 다르시겠죠. 어쨌든 하루 이틀 만에 엎어지는 일이 아니라 꽤 준비해왔던 일이 그냥 흐지부지 되는 거죠. 그래서 무토분들이 좀 힘이 빠질 수 있습니다. 자, 기토입니다. 기토분들은 오늘 정인이 절지에 앉은 날인데요. 진행하시는 수험생들의 공부 혹은 어떤 사업상의 계획, 사업계획서 이런 것들을 다른 방향으로, 다른 것으로 변경하게 되는 날이고요. 그리고 공을 들였던 사업계획서를 또 중단하고 캔슬하게 되는 날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기토분들 입장에서는 예를 들어서 취직을 준비를 하셨던 분이신데 A 회사에 거의 출근만 하면 되는 상황. 그런데 A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내정자가 있다. 오지 마시라. 이렇게 또 통보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시 B나 C 회사를 알아보게 되는 경우가 생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기토까지 했고요. 이제 금일간 경금입니다. 경금분들은 편관이 사지에 앉은 날이고요. 회사나 작업장, 일터에서 일 추진이 잘 되지 않고 외부의 방해를 상당히 많이 받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각이 상당히 많아질 수 있는데 이 방해라는 것은 동료들의 방해일 수도 있고 또 위에 있는 상사층에서 어떤 일의 진행상 순서 다 무시하고 매뉴얼을 무시하고 경금분들에게 중간중간 자잘한 이상한 개인적인 일들을 시킬 가능성이 높아요. 경금분들은 오늘 감정적으로 좀 짜증이 날 텐데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FM대로 하셔야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자, 힘내세요. 이제 경금했고요. 이제 신금 볼게요. 신금. 신금분들은 정관이 장생지에 놓인 날인데요. 회사나 사업장에서 굉장히 오늘 기분이 좋고 업되는 힘되는 날, 힘나는 날 이런 것들이 생기겠습니다. 특히 커리어에 도움이 되는 일이고 주변의 평판조차 상승합니다. 네, 무엇이 상승한다고요? 일에 대한 평판이 상승하고, 또 일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일이 생깁니다. 신금도 오늘 좋은 날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임수. 임수분들은요, 편재가 제왕지에 앉은 날인데, 금전적인 지출이 굉장히 커집니다. 돈 많이 쓰게 되고, 근데 돈을 많이 쓰게 되기만 하는 게 아니고요. 돈에 대한 지출도 커지지만, 원하는 것을 얻게 돼요. 원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물건만 뜻할까요? 사람도 뜻할 수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어떤 세공 장식, 액세서리를 선물을 하시게 된다거나 어떤 큰 선물을 하시면서 프로포즈를 하시게 된다거나 그런 식으로 지출을 크게 하고 원하는 것을 얻게 되는 날이 될 것입니다.
네, 라스트입니다. 계좌, 제게 개수죠. 제가 계좌라고 말할 뻔했어요. 개수입니다. 개수분들은 오늘 정재가 걸럭지에 앉은 날인데요. 경제활동이 굉장히 왕성해지고요. 일적인 집중력, 집중도 자체가 최고도에 오릅니다. 그리고 개수분들은 오늘 장거리 이동할 수 있어요. 누가 시켜서 도 단위로 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기차 타고 어디 가셔야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서울이라면 강남에서 어디 저기 멀리 일산 쪽에 좀 다녀오셔야 된다거나 이렇게 장거리로 어디 좀 잠깐 한 3시간 이렇게 갔다 올수 있습니다. 사람에 따라 물론 다릅니다. 그리고 이 일간 운세는 디테일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참고만 해주시고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또 일간별 운세를 진행을 해봤고요.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 힘내시고 또 다음 날짜 정축일에 대해서 진행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특강 신청 꼭 해주세요. 날짜 지났다고 또 놓쳤다고 하지 마시고 날짜 맞는 분들 꼭 신청해 주시고 날짜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들은 저한테 커뮤니티에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